자,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자, 우리 오늘 심동보 제동님 모셨습니다. 마이크 차시고. 네. 역시 우리 심제동님 오늘 오시니까 아주 뭐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13일 이미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국힘당에서 대선 출마를 하신 우리 심동보 해군 제동님 오늘 또 모셨습니다. 자, 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들어오신 분들, 채팅창에 들어오신 분들, 아이고, 이미 좋아요를 90번을 누르셨네. 아, 이야, 대단하구나. 네, 승조인님,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제가 8박 9일간의 자가 격리를 마치고, 처음으로 우리 심제동님 모셨습니다. 아, 예, 고생하십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예. 어서 오십시오. 자, 마이크 사셨죠? 예, 아이고, 예. 자,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승초이님, 첼로님, 만나 호두과자님, 예. 어서 오세요. 고동훈님, 예. 심동보 준장님, 대통령 후보자가 대통령 되려면, 아하. 아이고, 그럼요. 우이동님, 예. 대성산 사나이, 올해도 곽꽃, 뮤직 TV, 예. 어서들 오시기 바랍니다. 혹시 빠뜨리다도 이해하세요? 김코끼리님, 얌니님, 아유, 이분 날카로우십니다. 제린김, 자, 어서 들어오십니다. 줄리아 김, 예. 자, 어서 들어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뭐, 심제동님 오시니까, 이야, 대단해요. 동호신님, 이 호주 시드니에서 지금 밤일 텐데, 이렇게 보시는 거냐. 임명옥님, 부채도사님,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뭐 이제 송대은님, 이경숙님, 윤종문님, 예. 뭐 채팅이 쏟아지는데, 자, 좋아요 116분 누르셨고요. 자, 여러분들 채팅창에 여러분들의 의견 아주 자유롭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보수 우파 중에 5% 이내의 여론 주도층이 보는 우리 유니카세 TV이시죠. 네. 자, 오늘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소리 좋아졌죠? 네. 자, 여러분, 우리 심동보 해군 제동님, 이 자체가 인간 승리죠. 네, 해군 제독 준장. 준장. 아, 저는 저 농담으로 론스타라고 그럽니다. 론스타. 론스타. 별 하나. 예. 하시다가 이 도저히 참 대한민국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애국심에서 결단하신 것 자체가 아 정말 대단한 거예요. 7월 27일 날 대권 도전 선언을 하셨는데 예. 지금 오늘이 13일이니까 한 17일 됐습니다. 17일. 2주 막 지났죠. 예. 국민 반응이 어땠어요? 저도 저 솔직히 좀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제가 네. 그 대선 출마 선언을 했을 때 예. 도대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또 제 잘 아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뭐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솔직히 왜냐면 미리 상의도 못했어요. 제가 출마한다고 그러면은 제가를 잘 아시는 분일수록 부담을 느낄 수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거는 그냥 출마 선언을 할 수밖에 없다. 제가 상한학교 입학할 때 집에도 안 알렸다니까. 어허. 부모님한테도 제 상한학교 지금 시험 치러 갑니다. 지금 이야기를 왜 안 했냐면 그 상한학교 가면 고생할까 싶어서. 그러니까 진주중학 진주 아니 이제 마산 아 마산중학 마산고등학교 마산중학교 나와가지고 마산고 다니다가 이제 회사 상한, 시험 볼 때 예 얘기도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냐면 부모님들이 아 제가 그 상한학교 간다 하면은. 그 학비 부담 때문에 그 행정들이 이제
대학 많이 다니잖아요. 네네네. 전부 그냥 그 월급채로 예. 돼지로 뭐 하숙비다 뭐 학비 보내고 나면은 예. 남아 있는 저 국민학교 다니는 저 동생들을 어머니가 그 닭 양계장 해가지고 예. 날개를 팔아가지고 그래 살았어요. 그런 걸 어려움을 받기 때문에 아 얘가 집에 부담을 주기 안 해서 안기 위해서 아 성격 많은구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릴 것 같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집에도 이야기 안 하고 산업 지원해 버렸어요. 아 돕고 다니시구만. 예. 그래 이제 1교시 갈 때 이제 부모님들 오셨죠. 아하. 아 그때 뭐 사실은 울고 그러시더라고. 아하. 불과 한 두 달 사이에 애가 완전히 바뀌어 있으니까. 아. 근데 이번에 대선 출마도 가까운 분들한테 미리 말씀 못 드렸어요. 부담 드릴까 싶어서. 그런데 내가 출마했는데 아니 사모님한테 아니 집은 이제 했죠. 상의했죠. 우리 이제 가족은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사모님이 뭐라고 하세요? 아이고 걱정하죠. 아하. 아이고 뭐 정치 경험 넘는 사람이 어허.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오. 그리고 뭐 잘 모르지만 돈도 많이 든다는데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아 그거한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한다. 질 가족한테 피해 있지 안 주겠다. 어허. 그래도 걱정을 많이 하죠. 그러셨죠. 가족한테 올 혹시 뭐 신상털이다 이런 미리 걱정하는 것 경향도 있고 했는데 네네. 하여튼 현재까지 보니까 굉장히 이게 저 반응이 제 기대를 한 100배를 초월하는 것 같아요. 아하. 아니 깜짝 놀랐습니다. 뭐 보니까 이게 시사 포커스 TV라고 있습니다. 예예예. 예, 예. 거기에서 국회 소통관에 그 출마 선언을 갖다가 라이브 방송을 했어요. 한 20분 가량 되는데. 예예. 예. 무려 현재까지 한 9만 천 명이 정도 봤어요. 조회를 하고 댓글도 한 900여 개 이제 가까이 달렸는데. 아하. 아니 보니까 뭐 제가 조금 많은 분들이 이 영상에서 예. 하늘이 내린 대통령감을 보시기 바랍니다. 와. 저 하늘이 내린 대통령감이래. 아니 댓글에 어허. 또 어떤 분이 이런 분을 찾고 있었습니다. 어허. 나를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예예. 예, 예. 그다음에 지금까지 인물 중 최고입니다. 아하. 예. 또 제2의 박진희 대통령. 이 정도 카리스마는 있어야지. 대통령 하려면 이 정도 카리스마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네, 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복원시킬 대통령. 저보고. 또 어떤 분은. 와,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았군요. 아니, 벌써 신대영이 응원합니다 해가지고 지금 스포츠지 들어왔어요. 이거 보세요. 빨간 거. 아, 그러니까. 아, 그래서 내가 또 이제. 지금 방금 또 들어온 보니까 댓글이요. 예예. 예. 아 감동입니다. 목소리, 재수, 취업, 폐기 모든 모습이 박진희 대통령과 닮아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 정권에 대한 모든 잘못된 것들을 바로 찍어서 말씀하시는 어느 누구도 말하지 못하고 안 하는 비겁한 정치인들 싹쓸이 갈아엎어 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옵니다. 방금 올라온 댓글이에요. 예예예. 예, 예. 지금 여기 보니까 올해도 곽권님이 박정희 대통령님을 닮으셨네요. 어? 오호, 제2의 박정희 대통령을 원합니다. 충분한 대통령감이십니다. 이 댓글 부대 동원하신 거 아니죠? 아니죠, 아닙니다. 아니, 오늘 여기 댓글에, 지금. 전혀 모르는. 내가 여기 오늘 출연한다고 저 몇 사람 시켜가지고 지금 뭐. 한 분도 아는 분은 없습니다. 네, 진짜 없어요. 농담을 굉장히 또 진지하게 버리시죠. 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고요. 반응이 아주 뜨겁군요. 제가 진짜 책임감이 확 느껴져요. 야. 아, 이거 대선 선언을 했는데, 이거 예사롭지 않다. 이거 내가 진짜 대통령 반드시 해서 이분도 손을 풀어줘야 되겠구나. 아. 이게 완전 그 책임감이 꽉 누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날이 갈수록, 예. 얼마 지금 뭐 지지율도 잘 모르는데, 안 모르는데, 중간에서 뭐 그만두겠지 하는 분도 있어요. 예.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예요. 저 정도를 저는 성원하고 응원을 하시는데 어허. 야 이거 진짜 잘해야 되겠다. 하. 어떤 후보보다 내가 이걸 잘해야 되겠다. 예, 예, 그래서 예. 공약도 더 다듬어야 되겠다. 물론 현재까지 대선 출마 선언한 후보 중에 예. 저만 제 공약만큼 제가 16가지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예, 예.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어요. 하. 아, 근데 제 공약도 물론 더 전문가들이 이거 저 따듬어서 더 구체적으로 발전시키게 되는데, 네.
제가 출마 선언문을 무려 A4지로 10장 좀 되거든요. 어허. 그렇죠. 아무도 없답니다. 이거잖아, 이거. 네. 그리고 예. 내가 이걸 보고서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아, 그렇죠. 이게 보니까 감사합니다. 순전히 혼자 쓰셨다는 거 아니야? 저 혼자 했어요. 네? 예. 이건 내가 볼 때 뭐 혼자 썼다는 사람이 많은데 내가 무슨 뭐 우리 심재동님 앞에서 지금 내가 있다고 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예, 예. 에, 윤석열 최재형 거하고 비교가 안 되지. 거기는 이 앞으로 미래 비전이나 계획이 없어요. 어.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은 많이 했는데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예. 앞으로 자기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음흠. 도대체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일으킬 것인가 네. 그런 계획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 정도 되면요. 예. 물론 세부적인 뭐 계량적인 데이터라든가 예. 이런 거는 전문가들이 좀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은 큰 틀릴 전략이 있잖아요. 네. 이거는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없어요. 그럼 저는 제 머릿속에서 다 쓴 겁니다. 그게 어허. 16가지를. 여기 지금 댓글 중에 예. 아 오늘은 표정이 아주 밝으십니다. 지난번에는 쫄았더니. 예? 아 그래요? 아 근데 근데 오늘은 정말 아, 그렇습니다. 아주 확신에 차고 예예. 예. 어 아주 이 당당하고 어 거의 뭐 정치인이 된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지금 지난번 한... 방송 보시고 네. 우리 집사람이 살짝 본 것 같아요. 아하. 얼굴이 안 좋더라 이거야. 아하. 아 그렇게 이제 우리 저 친동생을 통해서 들어와서 예예. 예. 저한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좀 얼굴이 초췌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요즘 체형이 많아가지고 끊었던 예. 담배를 다시 피웠어요.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아 이건 안 되겠다. 시청자들한테도 이게 예의가 아니다. 담배를 다시 끊어버렸어요. 아 지난번에 보니까 그러니까 얼굴이 약간... 조금 좋아졌다 그러더라고. 아 지난번에 그 쫄았구나. 쫄고 생각이 많다 보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 담배를 좀 피웠거든. 아하. 그러다 보니까 그 얼굴도 안 좋고 피곤해 보이고 아주 오늘 좋아요. 오늘 좀 오늘 컨디션이 아주 좋아요. 그렇게 담배를 이제 안 피운 거죠.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의미 있는 출마를 하셔야 돼. 그래야죠. 지금 내가 볼 때는 이 윤칼세를 보시는 분들이 이게 간단한 분들이 아니네. 내 분이 예컨대 연식도 좀 되셨고 예, 예. 또 수준도 높으신 것 같아요. 예, 지적으로도 굉장한 예, 예. 난 자부심에서 제가 방송을 해요. 네. 그러니까 윤칼세 TV를 보시면은 저 수준이 레벨 업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배운다니까요. 하하. 그렇게. 야, 그런데 예. 적응력이 대단하시네. 네. 지난번에 뵀을 때는 예, 군대에서 바로 나온 느낌이 있었는데. 아, 예. 예. 그 군인 냄새가 있었는데. 예, 예, 예. 오늘을 보니까 한 80%는 이제 정치인이야. 아, 예, 예. 네네. 아주 이 적응력이 대단하고, 적응력이 대단하시고, 적응력, 생존력, 예. 또 추진력, 예. 또 자기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설명력.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이런 게 대단하시구만. 예. 아직 그런 게 좀 정치 나면 잘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럼요. 제가 감사합니다. 26살 때부터 정치부기 잘했어요. 아, 예, 예. 네? 군대 갔다 와가지고 대학교 4학년 2학기 때. 예, 예, 예. 제가 신문사를 들어갔는데. 예. 그래서 사람을 딱 보면 알죠. 예. 근데 지금은 확 기가 살았어. 아, 예. 예. 그게 네. 자신감 좀, 안 그래도 이제, 워낙 댓글이나 이런 반응을 보니까, 아까 예. 조금 몇 가지 소개해 드렸습니다만은, 워낙 저를 저 격려하고 고무적인 그런 게 많아가지고요. 당연히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아, 그래서 반대 댓글로 뭐 당신 같은 사람이 뭐 대통령 하려고 그래. 그렇지. 이렇게 놓으면요, 기가 당연히 죽죠. 아. 근데 보면 볼수록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이거 아니구나. 야, 나를 이렇게 국민들이 성원해 주시는구나. 예. 힘내야지. 딱 생기는 거예요. 바로 그거죠. 예, 예. 정치인은 인기를 먹고 사는 직업이잖아요. 예. 인기를. 좀 인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중의 인기를. 예, 예. 아하. 예, 인기가 좀 느껴져요. 어허.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론조사에, 심동보를 집어넣으면, 예.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소위 말하는 이것도 이제 기득권이거든. 예, 예. 그래서 이제, 언론사에서 집어넣어야 되는데, 예. 이걸 지금 안 집어넣고 있는 거야. 네? 자, 그런데, 어쨌든 이제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죽기 살기로 해야 돼. 예, 예. 자, 그런데, 자, 그것도 한번 물어보죠. 심동보가 윤석열이나
아, 최재형이나 예. 또는 홍준표나 유승민보다 나은 점이 뭐예요? 하나만 딱 얘기하세요. 한마디로 그분들이요 저보다 좀 겉늙은 것 같아요. 아. 겉늙은 것 같다 이거야. 저는 지금 20대하고 저 토론해도 자신 있거든요. 아, 재밌는 이야기네. 저는 저보다 나이 40, 뭐 30 이렇게 차이 나잖는 젊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남녀 관계없이 젊은 여자든 남자든 굉장히 많아요. 저를 따르는 거. 하... 어? 형님 알겠습니다. 저를 처음 보고 뭐 이렇게 식사를 한다든가 뭐 바로 그냥 형님을 부르고 싶대. 젊은 사람들까지. 네. 저는 연령 차이를 그 전혀 못 느껴요. 그런데 보니까 그래, 다른 후보들 보면요. 어. 이거 이 폼부터가 쫙 이렇게 근위가 들어가 있잖아요. 너무 올드하지. 올드하잖아요. 점잔 빼고 말 이렇게 탁 이렇게 느린느린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거 답답하게 생각하고. 우리 저 심재동님은 예. 벌써 양복도 딱 타이트하게 입고. 어? 저는 모든 게요. 그렇지. 20대하고 제 몸 그 규격이 똑같아요. 20대 때부터? 그런 게 26살 때나 네. 지금이나 규격이 똑같아. 아. 제가요. 몸 그 키나 사이즈가 예, 사이즈가 똑같아요. 체중, 네. 그다음에 허리 둘레까지. 그러니까 저 해군사 하나 다닐 때하고 지금하고 똑같네. 아, 해군사 학교 다닐 때는 더 얇였는데 날씬했는데 인간 해 가지고 결혼을 한 이후부터 똑같아요, 지금. 어, 자기 관리가 굉장히 잘 하시는 예, 분이구나. 예. 몸무게 1kg도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20대하고. 어. 제가. 그런데 그, 뭐, 윤석열, 예. 최재형, 예. 뭐, 홍준표, 예. 유승민. 예. 이렇게 보면은 너무 늙어 보이지. 올드해 보이잖아요. 올드해 보인다니까요. 그 올드하다는 표현이 참 정말 정확한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그분들이 저보다 나이가 뭐, 몇 살 차이로. 예. 저 적은 분도 있고 많은 예. 분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 심재동님이 54년생이거든요. 4년생. 네, 그런데 그런데 제가 보면은 저보다 예. 나이가 훨씬 많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스타일이. 스타일이. 예, 스타일이 그렇다는 거죠. 윤석열 씨가 60년생. 60년생이 뭐 저보다 6살 아래잖아요. 6살 아래. 근데 그분 하는 거 보시면은 저보다 뭐 직장 일로 일하시고. 그렇지, 그렇지. 그런 최재형이가 56년생 그렇죠. 저랑 같고 예. 그 다음에 홍준표가 53년생 그러면 저한테 저보다 한 살 위네. 예? 예, 그 다음에 유승민이가 58년생 그럼 4살 아래고 예. 근데 하는 거 보면은 뭐 예. 지금 한 70대 노인처럼 그렇게 하여튼 뭐 우리 좀 그 관록들이 있으신 분들이고 네네네. 그게 이제 붙다 보니까 예예. 그걸 뭐 제가 뭐 그걸 저 나쁘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아. 예, 왜냐면 그 조직의 장일하고 이런 분들은 에헤. 자연스럽게 근위가 몸에 배이거든요. 뭐 물론 저도 군에서 뭐 장성까지 했으니까 그렇겠지만은 그렇죠. 저는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해요. 불필요한 근위 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일부러 탁 근위적인 목소리 내고 그렇지. 말 이렇게 좀 톤 조정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저는 굉장히 싫어요. 왜냐하면 제일 싫어하는 게 저는 그 위선적인 거거든요. 야, 정직한 이거 보세요. 하고. 벌써 이게 최재형 뭐 이 생년월일이 쫙 나오잖아. 우리 시청자들이. 그러니까 헛된 소리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저 후배들이 저렇게 따르고 사회 저 젊은이들이든 군의 부하들이든 따르는 게요. 전혀 저는 제 기기를 안 돈냐. 그런 거 같아요. 내가 봐도. 예. 그러니까 내가 봐도 저보다 돼요. 나이가 많은데, 이 들어오실 때 보면, 예. 이 앉을 때 보면, 이게 전혀 그 권위가 없고, 무섭죠. 요즘 유행하는 표현으로 영해 보여, 영해. 예. 영하시다고. 예. 네? 대선 후보들 중에, 아하. SNS 있지 않습니까, SNS. 예. 요즘 SNS를 통해서 소통을 많이 하잖아요. SNS 계정을 저만치 가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하. 한번 제 네이버에 들어가서 어허. 제 이름 한번 치보십시오. 아. 그게 쭉 제 노, 그게 방송 뜨거든요. 그게 SNS로 다 계정이 나옵니다. 우리 심재동님은 딱 보니까 이 정치인 체질인데. 이 정치인들이 자기 자랑 무지하게 하거든. 아, 그렇습니까? 어? 제가
제가 이거 좀 겸손해야 되는데. 아니. 그 말씀 나온 김에. 아니, 이걸 뭐 설명해 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면 SNS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예. 그런 SNS를 통해서 소통하는 대상이. 연령이나 남녀,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무작위로 소통하는 거예요. 아, 그럼. 그러면 내 트위터 계정에 제가, 팔로워가 한 19,000명 정도 됩니다. 거기로 꼭 누가 보는지 뭐가 무작위로 날아가는 거죠. 그리고 나이도 없고 계급장도 그럼요. 없고 뭐 과거 뭐 했는가 그렇죠. 아무 관계 없이 그냥 국민을 상대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페이스북도 타임라인이 있고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페이스북 계정 세 개예요. 타임라인하고 페이스북 페이지 두 개. 그럼 세 개고 트위터, 뭐 인스타그램, 그다음에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 채널 뭐 다 있어요, 제가. 심지어 유튜브 채널까지 제가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데. 예. 신대동님, 만약에 TV 토론회 붙었다, 이게. 예. 윤석열, 최재형,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아 붙었어. 예. 이길 수 있어요? 자신 있어. 아, 뭐 때문에? 그분들 다 훌륭하신 분들이고, 내공이 깊으신, 이거 대선 후보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데. 예. 근데 그분들의 굉장히 취약한 분야가 많아요. 특히 저 안보나 이런 거는요. 예. 그 전혀 계급이 없고 어떤 후보는 아예 군에 자체를 갔다 오지 않았고. 그렇지. 어떤 분은 또 의무복무하면서 예. 군에 그냥 그 달기로 한번 계급한 정도지. 저만큼 그냥 평생 그 분야에서 종사하면서. 예. 그다음에 이론적으로. 그 안보 국가 안보 전략에 대한 저는 이제 국가 안보 전략을 미국 국방대에서 전쟁 대학원 그러니까 내셔널 워칼리지에서 저 1년 석사학위를 했거든요. 예. 그 체계화 돼 있어 저는요. 그러니까 안보가 이제 완전히 체질화 돼 있는 거죠. 체계화 돼 있어. 체계화. 물론 또 경험도 많고 그런데 예. 그분들하고 상대가 안 되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친구 한마디로만 안보입니다. 예. 국가 보호예요. 나는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보유하고 이렇지 이것부터 시작하나요?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대통령 선서에 국가 보유 최우선이에요. 그게 한마디로 안 보잖아요. 지금 대통령 후보 중에 현재까지 출마 선언한 후보 중에 예. 국가 안보 전무가 저밖에 없어요. 국가 안보 전무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니까 윤석열 군대 안 갔다 왔고 그것도 최재형은 법무관 갔다 왔고 또 법률 전문가 예. 그다음에 홍준표는 6개월 방위 또 법률 전문가. 그렇죠. 법률 전문가. 그렇습니다. 근데 다 변호사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원희룡이는 군대 안 갔다 왔고. 근데 그분도 법조인. 그 변호사지. 예. 그 다음에 이제 유승민이. 유승민은 육군 병장인데 이제 경제학 했다는 거지. 연구원 이렇게 ADN인가 하여튼 예. 그러니까 안보 전문가가 없어요. 특이한 현상입니다, 대한민국에. 근데 안보만 갖고 나라를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 국가 안보 전략을 있지 않습니까? 음흠.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지금 내가 청와대 죄송합니다. 국가 안보실 있잖아요. 예. 그럼 거기서 구현하는 건 국가 안보 전략이거든요. 유감스럽게 모르는 것 같아요. 국가 안보 전략이 뭔지 그 개념도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이거 하는 거예요. 국가 안보 전략이 추구하는 게 목적이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질문하겠다니까요. 지금 대선 후보들한테 국가 안보 전략이 제일 중요한데 대통령이 가장 가져야 될 기본적인 그 바탕인데 예. 국가 안보 전략을 한마디로 추구하는 목표가 한마디로 좀 정해 주십시오. 아무도 대답 대답 못 해요. 전부 다 국가를 지키고 이렇게 놀 거예요. 아니에요. 국가 안보 전략을 추구하는 건요. 국가 이익입니다. 국가 이익. 거기서부터 모두 출발하는데, 제가 말을 해도 됩니까? 그럼요.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수단이. 네 가지 기둥이라고 해요. 예. 포 필러가 있는데, 첫째가 물리적 안보예요. 시큐리티. 이게 저희 국방입니다. 군사력 운용 이런 게 전부 외침으로부터 나를 두 번째가 경제입니다. 경제 이코노미. 국가 안보 전략 안에 경제가 들어간다니까요. 그게 그 프로스페리티 그런 게 번영이에요. 번영 이게 안 되면 국가 안보를 국가 이익을 극대화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그 국가 안보전에 딱 추구하는 목표가 국가 이익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 그다음, 경제가 번영이 안 돼가지고 어디 국가 이익이 됩니까? 그 다음 세 번째. 세 번째는 가치예요. 아하. 밸류. 자유민주주의 즉 가치. 국민의 인권. 이게 전부 가치와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그 이념도 국가 그렇죠. 이념. 이념.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과 정체성. 정통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 그렇죠. 그걸 가치로 하는 거지. 그렇죠. 하하. 그게 세 번째, 그게 보장이 돼야 아하. 국가 이익이 보장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이런 개념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또 네 번째 하나 더 있어요. 그렇지, 네 번째는. 이 질서입니다, 질서. 질서. 오더. 오더. 국제 질서. 그다음 법치 질서. 예. 이런 거 전부 질서에 관계되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국가 이익이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군 출신이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 이거는 점 굉장히 그러니까 국가 통치의 예. 기본 그 개념이에요. 이야, 감동적인데. 이 개념이 없는 후보들이 법만 한다? 어? 그러면 어떤 후보는 마지막에 놓는 질서, 법치, 법치 질서, 이런 전문가들이 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렇지. 예? 한 부분야의 전문가지.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법률가가 그렇죠. 나와 있는 거지. 법치 질서. 그 국민들이 아 이분 한 이 대통령 하면은 아하. 대한민국 이거 잘못된 이거 공정이니 뭐 상식이 이런 이야기만 하지 않습니까? 예예예. 예, 예. 아 이분은 이거를 잘하겠다. 이 기대가 또 그게 제일 국민들이 최근에 속상했으니까 아. 잘하겠구나. 이런 지지 높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떡하냐? 나머지 그런 뭐 경쟁 문제, 예. 그 번영 문제 이거 누가 하는 거? 또 어떤 그 전문가 또 있죠 후보 중에. 그럼 잘할 거예요 어떤 분은. 아 그렇지. 그게 치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안보 문제. 이것도 한번 군출이 자는 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네 가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아. 맨 앞에 놓는 물리적 안보. 전통적 안보 이뿐만 아니고 네, 전통적 안보. 소위 말하는 군사 분야. 그렇죠. 국방. 그다음 경제 문제. 경제, 이코노미. 예. 프로스페리티. 그다음에 예. 그다음 오더. 아, 밸류 문제. 밸류 문제. 그다음에 철저한 국가관. 이 네 가지를 조합을 해서 국가 이익을 제가 극대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후보라니까요, 제가. 아. 그리고 제가 그 공부를 미국에서 해가지고 국가안보실 전략 석사기를 따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심재동님이 그러한 개념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후보가 있습니까, 솔직히. 아. 한번 따져보자 이거예요. 없습니다. 네. 이게 심재동님. 그러니까 제가 어제 답답하면 이건 내가 나서야. 바로 그거지. 네. 나서야 되겠느냐. 아, 내가 나서겠다. 확신 가지고 넘은 거죠. 그러니까 이 내가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다. 있죠. 이렇게 본인이 평가를 했구만.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요. 진짜 제가 대통령 되면은 대한민국요. 네. 완전 살판 납니다. 살판에 놔버린다 이거 살판 나 국민들이 신이 나가지고. 아하. 아마 제가 대통령 되는 순간에요. 제가 저 그저께 뉴데일리라는 그 인터넷 신문 제일 유명한 데 있어요. 예예. 예. 그 굉장히 길게 2시간 동안 인터뷰를 했어요. 그렇죠. 그 기사가 잘 나왔어요. 제가 출마 선언문 전문까지 다 실었더라고. 와, 나 참 진짜 저는 그 기사도 잘 몰라요. 예예. 예. 근데 제가 1호 공약으로 뭘 내세우느냐라고 했냐면은 그 질문이 나오더라고. 코로나 정치 방지법도 종식시키겠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집합 금지. 예. 그다음 영업 시간 제한 있지 않습니까? 예예. 전면 해제 시키겠다. 나 그랬어요. 그게 제 1호 공약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전면 해제를 시키는데. 네. 그렇게 해도 코로나를 막을 방역할 자신이 있다. 설명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그 밀접 접촉자에 대한 추적 관리 그다음에 쭉 있지 않습니까? 예예. 실내 마스크 쓰는 기라든가 이런 걸 철저히 그걸 지켜야 돼요. 아. 하지만은. 불합리한 그 집합 금지라든가 그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완전 죽은 예. 완전 죽을 판이에요. 그렇지. 지금 한계를 넘었어요. 인간. 그럼요. 이거 완전 망하게 생겼는데. 예예. 예. 아니 6시 이전에는 4명 이상 식사가 가능한데. 네. 6시 이후는 3명 이상 식사가 안 되네. 아 그런 법이 어디 있고 코로나가 6시 이전에 돌아다니고. 예. 6시 이후에는 더 많이 돌아다니니까? 그거 굉장히 불합리한 거예요. 이거 완전히 없애버리겠어요. 너무나 불합리하지.
근데 그걸 왜 오세훈이는 같이 왜 맞장구를 치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너무 철저하게 우리 국민들이 워낙 착하다 보니까 너무 저 정부의 일방적인 그게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이거 당연히 저항할 권리가 있어요. 이렇게 국민들을 불편하게 옥죄어 놨는 거 정권이 바뀌었는데 풀어줘야 돼요. 그러면, 대신에 코로나는 제가 완전 그걸 하겠다 이게. 잡을 수 있다. 예. 이 집단 면역 체제도 확실하게 갖추고. 예. 어? 예. 그리고 백신 이걸 못 들어와 가지고 백신을 제가 제대로 못 맞추지 않습니까? 웃기는 겁니다. 세계 10위권의 강국이. 그렇지.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이 진짜 칠레니 뭐 이런 데서 백신 접종률이 지금 60% 내려대잖아요. 다 넘었지. OECD 가입 국가 중에 우리나라 최하야. 그럼. 14%. 부끄러운 거야. 말도 안 되는 거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백신 쾌이 방역인에 쏘이고 말이죠. 제가요, 지금과 동시에 1개월 내에 다 100% 맞춰버리겠어요. 왜 못합니까, 그거? 이재사 보건복지부 차관이 예. 가방 메고 인제 갔어요. 근데 그렇게 백신이 늦게 도입되는 이유가 예. 그게 좀 냄새가 나죠. 네? 저자들의 그 꿍꿍이가 보이잖아요. 그걸 비밀로 정치 그러니까 통제하려는 거예요. 국민들을. 그래서 선거에서 유익하게 선거에서 이용하겠다. 그 우리가 그런 의심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그게 결정적으로 작년 4.15 총선 때 재미를 봤지 않습니까? 그렇지. 예. 그러니까 그걸 계속 연장하려고 그러는 거죠. 뻔해 보여요. 나쁜 거죠. 그 심 후보님 말이에요. 네. 7월 27일 날 이제 대통령 후보 출마 선언을 하고서 지금 한 이제 보름쯤 지냈는데. 예, 예. 지금 그 이준석 당대표의 그 행태에 대해서 아, 예, 예.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아, 그 말은 많더군요. 한마디로 이게 지금 시대 정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역대 대통령 후보들이 다 그 얘기를 했어요. 저도 물론 그 약간 그 이야기를 안 했는데 공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또 상식이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그걸 제일 비판한 당이 국민의당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 비판적으로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고 공정을 상실했단 말이야. 네. 그리고 공정을 세우겠다 뭐 이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예예. 예. 근데 그렇게 가장 비판한 당의 대표가 어허. 공정하고 바라는 거예요. 불공정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하하. 웃기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대표가 뭐 금년 3월? 그러면 불과 5개월 전에 그렇지. 내가 당대표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당대표가 돼야 될 이유를 얘기를 했어요. 모 후보를 대통령 시키기 위해서는 당대표가 돼야 되겠다.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리고 한술 더 떠가지고 다른 모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자기는 지구를 떠나겠다. 그렇지. 그건 완전히 그게 설이 아니고 그 사실이 확인돼 버렸단 말이에요. 사실이. 그건 소위 말하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지. 그러니까 그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준석이가 유승민 때문에 당대표 나왔다. 그 얘기했죠. 유승민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당대표 나온 게 네네네. 입증이 된 거야. 그리고 지금 지지율 제일 높은 후보가 당 대통령이 되면은 예. 자기는 지구를 떠나겠다. 그렇지. 얘기한 게 또 다 넣어버렸어요. 이 정도 되면요. 당대표로서는요. 자기는 계속 공정 갱선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지.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이거 완전히 스스로 사퇴를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거는 절대, 이거, 저, 대선 후보들이. 예. 뭐, TV 토론을 하고 어떻게 좀 나중에 결과가 나오더라도 승부 못할 거예요, 아마. 아, 이렇게 되면? 이분이 당대표를 한 상태에서 경선 결과에 승부를 안 한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 내부에서 지금 자중질환, 적점 분열 현상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후보들 간에, 또 후보와 당대표 간에, 예. 또 후보와 그 당원들, 최고위원들 간에 이게 완전 적점 분열이야. 심각해요, 제가 보니까. 저도 저 권리당원인데 예. 그래서 내가 제가 사실은 국민의힘 경선에 참가를 해야 맞거든요. 예.
이거 딱 보고 제가 지금 망설이고 있습니다, 사실. 아, 이런 저 불공정한 경선 판에 예. 야, 내까지 이거 지금 경선에 참여한다? 솔직히 제가 저 안 내켜요, 솔직히. 그러니까 8월 30일, 31일에 후보를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 경선 후보 등록을 하게 돼 등록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8월 30일, 31일에 이게 공고를 했어. 그렇지. 그런데 다음 주 18일 수요일 그렇죠. 날 그렇죠. 1차 토론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그리고 두 분을 한다 해도 저 경선 후보 공식 등록 이전에 토론회를 두 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토론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는 왜 안 불러주는 거야? 아, 경선 후보 등록을 안 했다고 뭐 안 부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말이 안 되지. 다 등록 안 했잖아, 지금. 그러니까 정식 후보 등록 30, 31일이야. 30, 31일인데 왜 심재동만 안 부르냐 이거야. 장성민까지 다 부르고서. 그럼 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장성민이나 뭐 김태우나 뭐 윤희숙이나 신동보라 다 똑같거든, 지금. 응? 그러니까. 이것부터가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제가 저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한답니다. 그 한간에 제가 저 확인한 흘러놓은 이야기가 아니면은 네. 아무도 주장하지 않는 소위 그 야권의 내관이 있답니다. 내관. 이거는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잘못하면 터지면 손해다. 그렇지. 이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존 대선 후보들을 포함해서 이 내관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 내관이 뭐냐? 근데 제가 그 내관을 이미 건드려 버린 거예요. 그렇지. 그게 뭐냐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 이걸 제가 저 공약에 포함시켜 버렸습니다. 그렇지. 이 탄핵 공작이다. 나 탄핵 공작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 그렇지. 예, 아니면 도저히 공작이 아니면요, 이 승리 안 돼. 마녀사냥. 그 이게 마녀사냥. 인민재판. 인민재판식 탄핵이요. 그 절차부터 법 적용 이 모든 게 해석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공작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 그래 이 공작을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규명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내가 공약에 내세워 버렸다니까요. 제가. 그렇지. 공약 14번째 공약인가 거기 포함돼 있어요. 특검이라도 해서 14번째 공약에 들어가 있어요. 탄핵 공작 선거 부정 5 규명하겠다. 그럼 두 번째 선거 부정. 이게 나는 규명하겠다. 근데 이것도 뜨거운 감자거든. 약간의 내관이에요. 그렇지. 아무도 선거 부정 이야기를 안 해. 안 했다가 최근에 좀 몇 명이 생겼더라고. 그 저 황교안이. 황교안이 29일 날 했죠. 아. 그 저 대선 주자다 간담회 때. 제가 이틀 전에 제가 간담회 때 얘기했고 어제 대전 내려가가지고 뭐 얘기했지. 근데 제가 지금 그 이틀 전에 네. 출마 선언문에 공식적으로 그냥 발표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이 사실은 내관이 이게 저 뭐야 이게 촉발이 돼버린 거죠. 예. 그 뒤로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이야기 들으니까요. 아니 경선관리위원회에서 우리 심재동님이 예, 출마하신 걸 알 거 아니야. 알겠죠. 예? 아니 뭐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모를 리가 없지.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것부터가 얘기 안 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저 내관이 뭐냐면 세 가지로 보는데요. 그러니까 순위를 말하면 윤석열이나 우리 심재동님이나 예. 지금 8월 30일, 31일 그 공식 등록을 안 한 건 서로 마찬가지인 거야. 그렇죠. 그 어제 발표한 그 그렇지. 그렇죠. 근데 윤석열은 윤봉길 기념관에서 예, 예. 출마 선언을 했고 예, 예. 우리 심재동님은 국회 정론회관 소통관에서 그렇죠. 출마 선언한 거 똑같은 거야. 예예. 예. 예. 네? 네. 그러면 이것부터가 우리 심재동님을 불러가지고 이 기회를 줘야지. 그런데 누가 아니 한다 하더라도 네네. 아니 등록도 안 했는데 이준석이가 오라가라 해가지고 그 앞에서 지가 떠들고 마이크 잡고 하겠다는 게 이게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말도 안 되는. 응? 근데 하여튼 뜨거운 그 내관이 예. 약간 내가 그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 다음에 4.15 부정선거. 네. 규명. 플러스 한 가지 돼 있어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네. 국가 정치에서 회복시키고, 이분들. 그걸 우리가 명예를 더 선양해야 된다. 예, 예. 심지어 저 광화문 광장에 이분 두 분 동상 내가 반드시 해오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저 국민의힘에서는요. 예. 자기들 그 뿌리잖아요, 뿌리. 뿌리지. 사진도 안 그려놨고 있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이거
이게 부각되면 될수록 이승만 대통령과 금국 대통령, 그다음 박근혜 근대화 대통령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렇게 한 사실은 장본인인데 이분들이 부각되면 될수록 뭐가 불편한 모양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야. 그래서 국민들이 보면은 굉장히 그 제가 그 출마 선언문에 그게 보수가 바라는 바지. 예. 그걸 내가 반드시 이분들 그 위협을 잇겠다. 그래서 그분들 위협을 이어서 더 대한민국 G5 맹풍 국가로 내가 도약시키겠다. 이걸 내가 내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호응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정작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저 기피하는 거죠. 아주 비겁한 거죠. 그리고 저는 그 배은망당한 겁니다. 이게 사람이 가장 그한 게요. 배신 때리고 배은망당한 거예요. 그 인간 말종들이 한 짓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대표적으로 세 가지 내가 야권의 내관을 건드린다니까. 그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였죠? 대표적인 내관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 탄핵 공작에 규명하겠다. 공작의 진상을 규명하겠다. 철저하게 규명해야 특검을 된다.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하겠다. 특검을 도입해서 해야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4.15 부정선거. 4.15 부정선거. 네. 왜냐면 이거 뭐, 드루킹부터 대통령 선거부터, 그 지방선거, 울산시장. 예. 그거 다 아주 유죄로 판결 나버렸잖아요. 그런데 4.15 부정선거가 없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너무 증거가 많고, 그 다음에, 우리 옛날 속담에 도둑질도 해본 놈이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미 도둑질을 두 번 했어. 들켰어. 그래가지고 감옥까지 갔어. 그 놈이 지금 4.15까지 도둑질 안 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걸 내가 규명하겠다는데 그걸 왜 지금 그 야당에서 더 자기들이 주장해도 뭐 할 거를 불편하게 생각하느냐 이거야. 그걸 음모론으로 또 치부하는 거야. 음모론. 그걸 부정성이 있었다는.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나약하고 말이죠. 그렇지. 그래서 이거 완전 제가 깨부수겠다는 겁니다. 아마 그 국민의힘 당대표부터 제 나오는 것에 대해서요. 예.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누가 국회에서 제가 전화 왔어요. 예. 당대표하고 한번 저 만나는 봤나? 아. 또 당에 가서 뭐 저 그 사무처. 예. 기조국이라고 있답니다. 있죠. 실무자들이라도 이렇게 좀 알아봐 만나봤냐? 아니요. 그걸 해야 된다는 거야. 예. 저는 안 합니다. 아. 제가 뭐 답답한 게 있으니까 그분들 다 알 텐데 뭐 연락 오겠죠. 뭐 그랬습니다. 아. 저 아쉬운 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당에 도움이 되면 됐지 손에 끼친 게 없잖아요. 그 당이 못하는 주장을 제가 대신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 저한테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이게 저 자유외국 국민들은요. 이 목소리에 그냥 갈증을 느끼고 있었는데 네. 제가 말 한마디로 굉장히 그 저 반응이 환영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거 목말라 있었다는 거예요. 진실된 지도자에 목말라 있었는데 그렇지. 제가 그냥 보여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 국민의힘 당에서는요. 예. 저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한테 연락을 와서 아 제발 좀 와달라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뭐가 답답해서 그렇지. 예.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자들은 우리 저 신동보 제동님이나 우리 그 이른바 정통 보수하고 예, 예. 생각을 달리하는 거예요. 에? 그런데 이제 이거 절대 심제동님은 지금 벌써 보니까 뭐 기가 죽을 뿐도 아니고 아 저는 안 그냥 밀고 갔을 뿐인데 제가 사주가 월 그렇답니다. 네. 그럴 때부터 기가 엄청 세답니다. 우리 저 가족들이 유명해요. 예. 그 기가 엄청 세신 분인데 예. 자 지금 보세요. 이준석이를 쫓아내야 된다 그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아 제가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가 경선 관리를 예. 본인은 공정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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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조를 이어가겠다 이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또 윤석열 그 지지율 1위 후보가 또 뭐 당의 통합과 단합을 예.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 전화까지 그런데 이분들은 이해가 안 돼요. 자기가 지금 제 손해를 보고 있는데 아하.
왜 당당히 주장하지 못하는 거죠? 아, 지금 당신이 그 불과 몇 개월 전에 그런 얘기를 했고, 아하. 아, 내가 당선되면 당신도 지구를 떠나겠다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 사실이냐? 예, 예, 예. 그 정확하게 내한테 해명 좀 해라. 당신이 당대 그런 걸, 그, 거기에 대해서 사과도 안 하고. 이야, 그렇지. 그러면 내가 경선에 참여할 수 없다. 그렇지, 그렇지. 아, 이 얘기를 왜 못하는 거죠? 나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오히려 나는 이 윤석열 이분이 나는 굉장히 대찬 줄 알았는데. 그렇지, 그렇지. 그 국민들이 그 기대감을 가지고 지지를 많이 보낸 거 아닙니까? 어허. 근데 이분의 이익을 보군요. 야, 이분도 굉장히 그 약하구나. 비겁하구나. 어허. 그러면 이게 문제되고 이런 거는 굉장히 미봉하고 말 적당히 이렇게 하가 넘어가려면 굉장히 나는 그 비굴해 보이는 거예요. 적당히 넘어가겠다는 거지. 그렇죠. 이 판을 버릴, 어? 판을 확 버리겠다는 용기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아. 그냥 일단 이제 국민의 입당을. 일단 피하고 보자, 이거지. 예, 이걸 피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비겁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지지율 하락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이준석하고 맞짱을 떠야 되는데. 당연하죠. 제가 좀 떠버려요. 그렇지. 진두엽처럼 지금,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말이야. 예. 어? 너 유승민이 지지한다고 했는데. 예. 그게 어떻게 된 거냐,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 같으면요. 바로 이준석한테 내가 딱 이러는 게. 당신이 얘기한 거 사실이냐? 이미 나도 봤는데. 해명 직접 좀 하십시오. 예. 해명을 쫙 해라. 그리고 내한테 일단 해명해라. 그렇죠. 내가 당사자니까. 그다음에 국민들한테 해명하고. 그다음 당원들한테도 해명해라. 예. 그리고 당신이 저 당대표로서 공정 경선을 관리할 위치에 있는지 한번 짚어봐라. 자신 없으면 물러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 딱 얘기를 해야죠. 하, 이야, 아주 속 시원하구만. 그걸 못한다는 거는 이거 웃기는 거예요. 아, 그렇게 명확한 증거가 드러났는데. 그렇지, 그렇지. 그거를 따지지 못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잘못을 어떻게 따진다는 거예요? 이야, 참네. 나는 대통령 돼도 이 사람들한테 맡겨놨다가는 조금 뜨거운 거는 피하겠구나. 그러야.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제대로 짚고 뭐 제대로 바로 잡을 가능성이 있을까? 딱 의문이 드는 거예요. 괘씸하고. 악착까지 달려들어야지. 당연하죠. 이것만 이거 아니다 말이야. 아니죠. 이게 뭐냐고 딱 나와야지. 예, 예. 어? 예. 근데 이 사람이 이게 공정이냐 말이야. 잘못된 거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인가? 그냥 얼버무리는 거야. 얼버무리는 거예요. 어? 예. 아마 좌파들이 막 들고 일어날 거 아닙니까? 광우병처럼. 그러면 막 적당히 이렇게 미봉하고 넘어가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거꾸로 당하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심지어 이야기도 예. 이준석을 탄핵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아니, 민주주의 공화국에서 대통령도 탄핵을 했는데. 예. 당대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불공정하게 가는 것은 곤란한 거 아니냐. 그러면 윤석열이 거기서 얘기를 해야지. 탄핵이라는 단어를 심지어가 입에 올렸지만 그건 당신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다. 왜 이걸 긁어 부스럼을 내느냐 라고 진중권이 얘기처럼 해야지. 그렇죠. 갈등이 없는 갈등인데 왜 갈등을 만들려고 하느냐. 네. 이건 나는 당신의 의도를 모르겠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야지. 왜 그러면 3월 7일 날 대구 매일신문 유튜브에서 내가 대통령 되면 당신이 지구를 떠난다고 했는데 그 소신에 변함이 없느냐? 딱 나와야지. 그래야 근데, 역시 윤석열이다 그러지. 그런데 이준석 당대표는 야 탄핵 이야기 딱 넣으니까 그렇지.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딱 그대로 치잖아요. 나를 이게 저 그쪽 진영에서 공격한 목표가 드러났다. 아, 그렇지. 그렇게 쫙 그거 보면서, 야, 저 젊은 저 당대표가 참 맹랑하구나. 딱 그 느낌입니다. 저한테 걸리면요. 저 작살나버립니다. 아, 진짜. 그렇지, 그렇지. 작살나버려요. 당신 무슨 지금 말장난하고 있냐, 이거야. 당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라, 이거야. 무슨 탄핵 니가 해가지고 싹 빠지면서 그런 거 전부 묻어버리냐? 묻어버리고 탄핵으로 이제 뒤집어 씌우는 거지. 그렇게 당신이 뭐 젊은 당대표를 기치로 내걸고 당대표가 됐는데, 아하. 당신 진짜 젊은 사람 맞나? 사나이 맞나? 딱 물을 거예요. 아하. 그거 비겁한 행동 아니냐? 어? 비겁하다 이거야. 하, 비겁하지. 비겁하지. 그 이제
가장 비겁한 건요. 어. 가장 젊은이 답지 못한 행동이에요. 그렇지. 예. 젊은이들은 비겁한 거 싫어하잖아요. 거짓말하고 이런 거. 이거 완전 비겁한 행동이에요. 그게 비겁한 정도가 완전히 늙은이 그냥 이상으로 비겁한 거예요. 제동이 보실 때는 이준석이를 끌어내려야 한다 보는 거죠. 저는 뭐 단언을 못 하지만은 지금 제가 지금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힘 경선에 예. 참여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다시 좀 검토를 하는 게 핵심 변수가 이준석이에요. 아. 이분이 당 대표로 있는 한 공정 경선에 보장을 못 한다는 거죠. 걔가 들어가 봐야 불소식이 갈 밖에 못 하는 거예요. 아하. 이거 완전 이용당하는 거 뻔히 알면서 경선에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제가 고민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준석이가 당대표로 계속 있는 한 아하. 경선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참여. 그러면 이준석 타도를 유치할 거 아니야. 지금 사퇴하라니까 사퇴. 그 지금 외치고 있는 거지. 예. 사퇴하라니까 사퇴. 어. 당대표 자기 이미 상실했어요. 아, 그렇지. 그것만 가지고, 그 자리에, 나는 신기합니다. 음흠. 어떻게 그런 막말을 다 하고, 이미 언론에 다 드러나버렸는데. 예, 예. 아직 그래, 뭐, 그 당대표를 지키느냐, 이거야. 저 같으면 그, 창피해서라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몰아내야지. 몰아내야죠. 아. 야 몰아내야지, 이건. 국민의 국회의원들 뭐 하고 있어요? 아니 유승민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당대표가 됐다고 했는데 네. 그 사람을 지금 공정 경선을 해달라고 한다는 게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게 한마디로 국민의힘의 공정 경선 판은 완전 깨져버린 거예요. 네. 이거 판가리 해야 돼요. 판가리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는 저도 저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안 생겨요. 자, 그거 한번 얘기해 봅시다. 유승민이에 대해서 우리 심재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 부분은요, 제가, 잘은 모르는데, 똑똑하고요. 그거는 틀림없어요. 경제 전문가고 하는데, 또 합리적이고 한데, 근데 그분이 굉장히 그분도 잘 아시겠지만, 원죄가 있어요, 원죄가. 박근혜 탄핵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앞장선 거예요. 근데 이 탄핵이 지금 따지고 보니까 예. 제 눈에는요 잘못한 게 없어. 박근혜 대통령이 뭘 잘못했지? 무슨 죄를 짓지 하는 게 제가 잡히는 게 없다니까요. 그냥 마녀사냥에 막 인민재판에 몰아붙여가지고 공작을 한 거죠. 예. 그분이 그게 뭐 그 검찰에서도 기소를 막 했잖아요. 마땅한 게 없으니까 전혀 법에도 없는 예.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지금 경제 공동체, 이런 거 법에도 없답니다. 또는 뭐, 묵시적 청탁, 이런 이야기가 법에 적용할 게 없으니까, 그런 것까지 이제 용어를 동원해서, 억지로 엮은 거 아닙니까? 아, 근데, 탄핵이 제일 먼저 국회에서 2016년 12월 3일 날 결정이 됐죠? 예, 예. 그리고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통과되어버렸잖아요. 그런 거. 거기에 앞장선분이에요. 그게 그 당시 그 박근혜 대통령을 배출한 당 아하. 국회의원 62명이 그게 동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새누리당 그걸 동의하는데 상당히 그 역할을 하신 분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어. 그게 이제 쭉 진행이 돼가지고 헌재를 거쳐서 검찰에 거쳐서 구속까지 이렇게 됐는데 그게 단초를 제공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현재까지 잘못됐다 얘기한 적도 없고 저는 그 잘못됐다 이거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은 다시 아니 잘못됐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그런 상황이 와도 나는 탄핵을 하겠다고 명확하게 얘기하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유럽 대선 후보들이 다 지금 탄핵 문제를 거론 안 하고 뭐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는 뭐 또 이거 뭐 이거 뭐라고 그랬더라 이 만지면 만지지수록 손해다 뭐 이렇게 그랬지. 왜 갈등을 일으키느냐. 그거 비겁한 거예요. 아이고 뭐 마음은 아프지만 그러니까 마음은 아프지만 우리 잘못됐다는 게 뭐 보이잖아요. 마음은 아프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해야 된다. 법률적으로. 그게 이율배반적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재판소 마음이 아프고 잘못됐으면 다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 만지면 만질수록 손해다. 그렇지. 와, 참, 진짜 이거 정치가 이렇게 비겁해도 되는지. 그리고 다음 대통령 되겠다고 나오신 그 정치의 그 경험, 때묻지 않은 신인들까지. 예. 때묻은 소리를 하고 있으니. 저는 그 용납이 안 됩니다, 저는. 저는 절대 잘못되거나 당연히 바로 잡아야죠. 잡아야지. 당연히 잡아야죠. 근데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예컨대 최재형 씨 같은 경우, 예. 뭐 탄핵에 무관하다, 어?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우리가 높이 평가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탄핵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게 제일 위험한 게, 보수 저 높은 지지를 받는 후보들이, 또 당부터 예. 그런 사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전통적인 보수 자유 애국 세력은, 국민들은 나중에 결국 진영 대결을 할 테니, 예예. 우리는 무조건 지지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그 지지율 높이기 위해서는 중도 쪽으로 외연 확장을 해야 된다. 예. 근데 그 외연 확장을 하는데 이런 주장을 하면 할수록 네. 중도 확장이 안 된다. 그런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참나 참 희한한 사고방식이에요. 아 근데 이게 저 양진영 대결하면요 중도가 없어요 원래. 예. 이승만 대통령도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하고 민주주의 대결하는데 중도가 어딨냐. 그렇지. 아? 중도가 어딨냐고, 공산주의 아니면 민주주의인데, 예? 양 진영 지금 저 전쟁까지 일어났는데, 중도가 예. 그 어디 있어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대선도. 그런 나약한 것이 해가지고 기회주의적으로, 제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나쁜 거는 나쁜 거고, 좋은 건 좋은 거예요. 네. 예, 저는. 그거 따지지 않는데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그 중도가 어디 있어요? 그럼 뭐 탄핵이 잘못될 수도 있고 잘될 수도 있다 뭐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런 아 그런 기회주의이고 나약한 그런 그 처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네. 그 사나이가 아니죠. 아주 정말 속이 시원합니다. 아주 사나이죠. 아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 되면 안 됩니다.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런 어중간한 입직 그, 저, 스탠스를 취한 사람이 대통령 돼가지고, 나중에 이래 갔다 저래 갔다 할 거 아닙니까? 국민들 굉장히 곤란스러워요. 예. 홍준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도 뭐, 이제 뭐, 굉장히 전문성도 있고, 캐리어가 화려하지 않습니까? 당대표도 하고, 뭐, 그런 거 있는데. 심재동님은 일단 좋게 얘기하다가 이제 볼씹을 얘기하시는구나, 보니까. 아니, 좋은, 이, 있으니까. 어느 습관이. 예, 예. 좋은 측면도 있으니까. 네, 근데, 네, 네. 이분이 그, 저, 한마디로 배망당한 분이에요. 아, 이야. 왜냐면 자기 그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구속되어 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예. 거기에다가 대무치를 더 한 분이잖아요. 당에서 출당을 시키버렸지 않습니까? 당대표 할 때. 그렇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기들이 더 저 빨리 좀 석방이 되도록 주장을 하고, 그런 노력을 해야죠. 그런데 거꾸로 그냥, 출당시킨 거 아주 비인간적인 걸 한 거예요. 그 인간성으로는 인간적으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지금 와서는 또 윤석열이를 또 비판하는 거 아니야. 어? 윤석열 네가 그렇게 다 이제 적폐 청산을 했다. 너 사냥개 아니었느냐. 어? 근데 그때 자기가 전당대 그때 자기가 당대표잖아. 네, 예, 그렇죠. 근데 다 대신 윤석열이가 다 숙청해 준 거 아니야. 그때는 한마디 안 못하고 한 말도 안 했잖아. 그러니까 비겁한 거예요. 굉장히 비겁하고 그다음에 이분이 또 뭐라 하냐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그렇지. 그 끈에 대해서 당대표를 폐매하지 말라고 옹호하네. 이 사람도 희한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근데 그게 굉장히 기회주의적이고 그 이중인격적인 그게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분들이 대통령 하겠다는 건 참 특이한 거예요. 그 지난 대선 때는 또 출마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20% 이제 지지율 하는데, 또 안철수인가? 그렇죠. 안철수 대표하고 막 단일화를 못해가 막 두 분 합친 거 했으면 이길 수 있었죠. 이길 수 있었죠. 예. 내가 이제 이준석이가 그 당대표 될 때, 예. 두 달 안에 이준석은 공중불에 될 것이다. 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붕괴 상황이 온다. 예예. 근데 정확하게 두 달 만에. 아 지금 두 달 됐겠죠. 예, 이런 상황이 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여기서 주목할 게 뭐냐면은, 박진. 박진. 박진, 권영세, 원희룡이가. 예. 전부 서울법대 출신의 그, 예. 그야말로 계산이 정확한 분들 아니에요. 네. 이 사람들이 이준석을 조지는 거야, 지금. 예. 그렇잖아요? 예. 그 아주 참 재미있는 이야기야. 난 딱 이거 보면서, 아, 이준석 끝났구나. 완전히 끝났구나. 그걸 제일 먼저 조진 게 누구냐면 박진이었거든. 네. 이건, 이준석이 잘못한 거다. 예, 예. 그러더니 권영세가 조지단 말이야. 예, 예. 그러더니 원희룡이가 노골적으로 조져버리는 거 아니야. 아, 원희룡 그분 말 잘해. 완전 오만, 예. 어? 독선. 독선이다 말이야. 완전 이준석 자신의 손바닥 위에 대선 후보들을 올려놓고. 그렇지. 기획 연출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시키라 한다. 아, 그러니까. 내가 원희룡을 지금까지 쭉 지켜봤는데, 원희룡이가 한 말 중에 가장 잘한 말이야. 예. 원희룡이가 한 25도 정치했는데, 예. 이건 정보를 찌른 거야. 예, 예. 근데 이 양반 제가 만약에 출마하면 저하고 좀 손발이 좀 맞을 것 같아요. 아, 요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하게. 예, 예. 그러니까, 원희룡이가 있는 쪽에 이게 보면 이게 방향이 있거든. 예. 아, 이준석은 안 되는구나. 아니 이거 원희룡 띄워주려고 왜 제주도까지 이준석에 예. 내려가가지고. 예 맞아요 맞아요. 같이 그 전동 이거. 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막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불구하고 딱 원희룡이가 돌잖아. 판단한 거죠. 원희룡이가 이거 도는 데는 기가 막힌 사람이거든. 서울법대 수석 입학 아니야. 예. 네? 고등고시 수석 입학이고. 수석 패스고. 그게 끝났다고 보는 거죠. 끝났다고 보는 거지. 예. 네? 예. 근데 나는 이게 이렇게 되면서 이게 결국은 도움이 될 거를 봐요. 그렇죠. 이게 싸우는 게 예, 예.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예, 예. 어? 맞아요. 예. 그 적당히 미봉하고 하는 그게 위험하지. 예. 그, 이 문제가 된 걸 완전히 드러내가지고. 예, 예. 싹 청소를 하는 거예요. 예. 예? 저 태풍이나 저 홍수 들어가지고 물이 잠기고 막 엉망진창이 돼도 예. 싹 가재를 막 물청소도 하고 해가지고 말리고 예. 해서 싹 다시 정리정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또 다시 출발하잖아요. 예. 근데 그걸 그대로 청소도 안 하고 진흙에 막 잠기고 이런 걸 그렇지. 그대로 막 적당히 해가지고 그게 그 집 최하로 됩니까? 그냥 터뜨려 버려야지. 그러니까 완전히 최하로 청소해버려야지. 그리고 그런데 이제 아까 그 윤석열 이야기 잘했는데 굉장히 상남자일 줄 알았는데 이게 싹 피하는 거야. 나 그거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네. 그 얘기 좀 한번 해보죠. 네. 지금 광화문에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동상을 세우겠다. 네. 근데 지금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하나 없는 나라에 지금. 저기 저 강원도 고성에 가면 예. 한 뭐 우리 사무실 이만한데 지금 그때 그 이승만 대통령이 휴가 와서 머물렀던 데 지금 뭐 쓰시던 뭐 그 집기 이런 게 있거든. 아, 예. 네? 고성에 예. 그 강원도 고성에 눈물 나는 이야기지.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좌파들이 난리를 필 텐데. 광화문에다가 이승만, 박정희 동상 세울 자신 있어요? 대통령 되면 또 바뀌는 거 아니야? 응? 확실한 자신 있습니다. 확실한. 네. 제가 저 대통령 돼가지고요. 예. 그 국가가 뭐 여러 가지 그 국가기관 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착공해버립니다. 그건 반대해도 어쩔 수 없어요. 국민, 좌파들 당연히 반대하겠죠? 반대해도 어쩔 수 없다니까? 그건 반드시 세워야 돼요. 왜? 우리나라 뿌리고 우리나라 지금 현재까지 이 정도 잘 살게 만들어준 예, 예. 그 장본인들인데 그 왜 동상을 못 세웁니까? 예? 잠깐만요. 우리 이제 말뚝이님이 슈퍼챗 쏘셨네. 예예. 예. 심동보 제동님 반갑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네. 자 그런데 예. 촛불 집회하고 난리를 필 텐데 그거 난... 막을 수 있어요? 아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가능합니다. 진짜 가능합니다. 어허. 광우병식으로 그 나약하게 대응하면 안 돼요. 법을 그냥 법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국가부지를 만약에 신동보 제동님이 오다 얘기 나왔잖아요. 예.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예. 청와대에 계셨으면 예. 그때 탄핵을 막을 수 있었어요? 당연하지. 당연하지. 예? 당연하지. 그때 청와대에서 뭐 하여튼
저한테 막 그런 기회가 없더라고. 제가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그렇지. 비서실, 우리나라는 부실장 제도가 없어요. 미국은 네. 있는데, 부실장 정도라도 맡기놨으면요. 그런 일 없어요. 어림없는 소리. 어림없는 소리죠. 아. 택도 아닌 소리. 택도 아닌 소리. 응? 예. 그때 그 안에 군인들이 다 있었어요. 어? 예, 예. 김관진이가 국가안보실장하고. 예, 예, 예. 다 국가안보실에 군인을 또 말했어요. 예, 예. 어? 예. 그리고 그때 뭐 비서실장이 뭐 다 있는 거고. 예, 예. 그냥 무너진 거야. 응? 우리 심재덕 같은 분이 한 분만 계셨으면. 예, 끝납니다. 제가 이명박 대통령 때, 진짜, 그, 지났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예. 광우병 있잖아요. 예. 제가 참도 못해서 보고서를 한 페이지를 딱 썼어요. 그때 현역 때인가? 아니요, 전역 한 분이니까. 아, 전역 한 분. 현역 때는 그런 거 못하죠. 예, 예. 민간신문이니까. 그걸 저, 광우병 이 사태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그 해결 방안을 보고서를 딱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아. 이명박 대통령 앞으로, 개조식으로. 그래가지고, 청와대 그 모 수석 비서관의 친구가 있었어요. 아.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때에 예, 예, 예. 청와대에. 그래서 내가, 제가 친해. 아하. 이거 참 그 바쁘신 분인데, 친구. 내가 당신 시간 안 뺏고 싶지 않다. 절대 부담 안 드린다. 대신에 내가 꼭 이것만은 당신한테 이걸 전달하고 싶다. 네. 그리고 비서관이 연락 왔어요. 들어오라고. 그리고 그 여민관이라고 있어요. 그렇지. 그 안에 그 수석 모 수석실에 이제 들어갔어요. 딱 호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A4지 한 장 딱 줬어요. 그걸 딱 읽어보더라고. 이 어떡하냐? 아, 네가 알아서 해라. 내 의도는 이 대통령께서 이 보고서를 꼭 읽으면 좋겠다. 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전달해. 그 이명박 대통령한테 예. 그런 내가 따지고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뭐 전화로 뭐 하고 알아서 하는 거 내 인간은 나는 내 의견을 냈다. 네. 근데 그 먼 훗날 그걸 알았어요. 보고를 했대. 예. 광우병이 완전히 바뀌었다니까요. 그 사태가 이게 정계와 양세 싹 갑자기 바뀌었어요. 내 보고서 때문에 그랬죠. 아, 대응하는 이명박 정권의 그 대응 자세가. 예. 그게 그때 보고서 요지는 이 강호, 저, 전부 그, 문재인, 노무현 대통령 그까지도 막 놓은다고요. 광우병의 네. 이슈에. 그래서 내가 딱 정하게, 이거 잘못하는 건 잘못한 거고, 이거 지금 정부가 이런 나약화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요. 절대 이걸 진화 못한다. 못하지. 못하고 계속 끌려간다. 4년, 그래서 이걸 정권 초기에 이런 예.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는 국민들은 절대적으로 적극적으로 설득하라. 그렇지. 설득이 안 되면은, 이거는 이제 군을 동원해서라도, 그걸 해라. 안 그러면 이거 4년 이내에 끌려갈 거다. 나 그랬어. 그럼. 예. 그대로 맞은 거지. 예. 그래 됐어. 그냥 촛불 두 방에 날아간 거야. 예. 이명박 정권 날아가고, 예. 박근혜 정권 날아가고. 아,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 말씀 중에, 대통령이 되면 어떡하겠느냐. 그런 사태 하시면. 아, 제가 보고서까지 써서, 근해에서 어느 정도 좀 그게 기여를 했는데, 예. 제가 당사자라기야 대통령, 아. 딱 머릿속에 다 있죠, 해법이. 바로 해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 예. 광화문 광장에 이승만 대통령,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과 부국강병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세우는 거지. 그렇죠. 어? 예. 그리고 동상을 범죄받을 수 있도록 만들면 돼요. 동상 높이가 아하. 일반 시군중 하여 그 장난치고 하지 않습니까? 아하. 동상에 뭐 페인트도 뿌리고 박정희 대통령 저기 그 물레공원에 있는 거기 막 붉은 페인트를 칠하고 막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절대 못하게 할 거예요. 아. 아예 동상에 올라갈 수 없도록 기술적으로? 아니요. 높이를 한 100m 아, 그러니까 그 동상 이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거를 한 저 최소한 한 100m 가까이 세우고 잠깐만. 그 위에 네. 만드는 거예요. 우리 말뚝이님이 예예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님 해가지고 또 슈퍼챗에 수렸네 예예 영국 가보셨습니까? 네네 그러면 영국의 저 런던 중심가에 트라팔가 광장이라고 그렇죠 있어요. 트라팔가 광장 트라팔가 광장에 트라팔가 해전의 영웅 그 저 넬슨 제독 동상이 있어요 예 네? 그렇죠 넬슨 제독 동상 밑에 가면 위에 동상이 안 보인다니까요 동상을 범접
얼마나 높은지 쭉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기둥이 예. 위에 그 동상이 이제 넬슨 제독이 쫙 중동 동상이 있는데 밑에서는 안 보여요. 한참 100m, 200m 그렇지. 그 해서 봐야 그 동상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도 동상을 이렇게 만들면 예. 무슨 좌파 놈들이 뭐 거기서 뭐 페인트 칠하고 어쩌고 할 수가 없어. 올라갈 수도 없다 이거지. 올라갈 수 없지. 와, 그 기가 막힌 이야기네. 그리고 지금 기존에 광화문에 세종대왕 동상하고 이순신 제독 그렇죠. 동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굉장히 우리나라 국민들이 존경하고 예. 제일 중요하니까 저 그게 한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시대 그 분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들 동상을 그대로 또 존중해 줘야 되죠. 그렇죠. 근데 지금 대한민국 건국을 하고 근대화시킨 대통령 양 대통령을 동상이 없다는 게 정말 신기한다니까요. 근데 그분들보다 동상을 높이 세우는 거예요. 아. 자, 그 다음에 멀리서 보면은 뭐 야간에 조명하고 그리고 올라갈 수가 없죠. 그게 어떻게 올라갑니까 이게. 아. 올라가려면 헬기 타고 올라가야 돼. 헬기. 생각만 해도 아주 기분이 좋네. 좋죠. 그냥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좌파들이 뭐 김대중 뭐 노무현 동상 만들자. 아 그것도 그럼 어떻게 그럼 하라고. 근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국가에 귀한 게 물론 있죠. 있지만은 이제 그럼 180쪽으로 다 할 수 없잖아요. 아. 공과를 봤을 때 그래도 굉장히 그 결정적으로 국가가 지금 현재까지 오는데 예. 결정적으로 귀한 분들이잖아요. 그렇지. 금국의 아버지잖아요. 네? 그다음에 근대화에 그 엄청난 좌우익의 혼란 속에서 나라를 세운 사람이 그렇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어? 두 기치를 내걸어가지고 제가 미국 그 워싱턴 DC에 그 저 국방대 다닐 때 마운트 버논이라고 있어요. 예. 마운트 버논 그 조지 워싱턴 미국 초대 대통령 그게 생가가 있어요. 그렇지. 그 포토맥 강 옆에 근데 그 미국 워싱턴 초대 대통령 동상은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미국 전역에. 그럼. 근데,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건국 대통령이, 예. 공과가 없겠습니까? 캬, 그럼. 그럼, 박정희 대통령, 뭐, 한 뭐, 친일파니 말인데, 아, 조지 워싱턴 대통령도 저 영국 해군 장교, 아니, 영국 장군 장교 출신이잖아요. 그럼. 박정희 대통령도 일본군 장교 출신이고. 그러니까,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 때. 아. 똑같은 거예요, 그거.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보면 더 과가 많아요, 워싱턴. 그렇지만 그분은 막 어마어마하게 지금 기르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야 나라가 유지. 대한민국이 많은 거다, 이거야. 그래야 나라가 유지되는 게. 당연하죠. 응? 당연하죠. 건국의 아버지를 지금 완전히 패대기 쳐가지고. 어? 진짜 웃겨. 창피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동상 하나가 없잖아요. 예. 그분의 업적이 얼마나 많아요. 동상 하나가 없고 맨 뭐 조선시대, 뭐 고려시대에 장군들 세우는 거야, 동상을. 응? 제대로 된 나라라면은요, 예. 주분 동상이 없는 상태에서 나라를 다시 제대로 재건하겠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출발을 거기서부터 한다는 거냐? 국가 정체성 확립하고 국민의 자부심 내 복원이라고 딱 그렇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이분들 동상 세우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면 이거 국민들 가르쳐야 돼. 특히 저 젊은 학생들. 예. 교과서부터 다 뜯어 고쳐야죠. 말도 안 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럼 왜 그거를 아니 대통령 하겠다는 분들이 예. 왜 그걸 자신감 있게 공약으로 내세워서 그렇지 못 치고 나가냐 이거야. 이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심재동 님의 그 공약 중에 예. 5.18 유공자를 비롯한 국가 유공자 중에서 아 그거 말씀 예 가짜를 골라내겠다. 응? 예.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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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얘기 좀 한번 해보시죠. 그게, 지금, 저도 국가 유공자거든요. 어허. 왜? 아, 간첩성 객침시켜가지고, 그 하락 무공장을 받았지 않습니까? 아. 그럼 당연히 그 국가 유공자고. 그러면 뭐, 좀, 돈이 나옵니까? 국가, 무공영예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아하. 아, 그게, 놓아줘. 나오는군요. 아, 그 엄청 저한테 도움이 됐죠. 지금 살아가시는데. 예, 그 제 이제 용돈 주 용돈 원이 아 그러니까 군대에서 나와가지고 그 군인 연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군인 연금과는 별도로 그런 무공 영예 수당 영예 수당이라는 게 또 있구만. 예, 예.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군인 연금은 예.
그것 가지고 이제 우리 가정에 예. 그 가정도 운영을 경제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 그렇게 주로 쓰고 물론 저도 좀 쓰고 예예예 이제 개 진짜 용돈은 그게 좀 도움이 되고 그래서 그렇지. 오늘 이거 사오셨구나 그 돈으로 예 그렇게 그런데 뭐 이야기 하시죠? 아 지금 국가유공자 아, 가짜 유공자 근데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국가유공자라는 게 그 진짜 자랑스럽거든요. 예예. 예. 그걸 맹단을 공개를 당연히 알리면 알릴 수 좋은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5.18도 국가유공자예요. 예. 근데 알려지는 걸 나는 좋아할 것 같은데 알려지면은 실한데. 그렇게 되면 무슨 현상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명단 공개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못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아 저는. 근데 그걸 주장하면은 5.18을 폄훼한다는 거지. 그건 그게 그렇지, 웃기는 거잖아요. 그건 그렇지가 않은 거거든. 웃기는 거잖아요. 그 사실. 정정 당당하게 하면 더 올라갈 수. 그걸 명예스러운 거 자기는 그렇게 예. 수당까지 받고 그 명예로운 그 유공자인데 예. 왜 일반 국민들한테 자기들 명단이 알려지는 것을 싫어하느냐 이거야. 굉장히 이율배반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건 뭐 논리적으로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거 예를 들면 그 논리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예. 싫어한다는 거는 부끄럽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부끄러운 유공자는 가려내겠다는 거예요. 국가 정기를 위해서. 그렇죠. 아이고 이용정님, 제동님 응원합니다. 아이고야. 유공자 자격이 자기 스스로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분들은 판별해서 유공자에서 빼야죠. 그 조작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광주 시민의 순수한 민주화 투쟁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광주 시민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지금 그 가려내겠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대통령 되면요. 맹 그저 딱 가려낼 거예요. 왜? 아, 그 당시에 뭐 나이가 12살 이런 사람들이 그거 가서 뭘 했다는 거예요. 근데 유공자라 이거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광주 시민 그리고 그 광주에 가지 않은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들도 다 지금 돈 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광주 시민을 욕되게 한 거라니까. 아, 그건 가려내야지. 가려내서 광주 시민의 그 희생을 위해서라도 그렇죠. 그건 골라내야 돼. 네? 옥석을 가려내야 돼. 옥석을 가려내야 돼. 그게 광주 시민을 위한 거야. 오히려 그 사람들 때문에 맹단 공개를 끓이는 그 사람들 때문에 순수한 광주 시민들의 민주화 예. 투쟁이 폐마되는 거예요. 폐마되는 거예요. 예. 그건 굉장히 그건,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 그건 내가 정확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건 냉철한 이성과 논리로 봐야 돼. 당연합니다. 예. 이건 절대 뭐 폐매하는 게 아니라 광주 시민들 그다음에 전라남북도 주민들 그렇지. 명예를 위해서 저는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마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제가 하면요. 호남 분들이요, 저를 엄청 좋아할 거예요. 아, 오히려? 이 사람 진작 대통령이 됐어요. 우리가 명예가 제대로 찾고, 네. 우리가 진짜 혁명적으로 우리 삶이 정말 이게 바뀌는구나. 야 아직 당신은 왜 이제 나오냐. 당신 같은 대통령을 우리 바랬다. 이렇게 반드시 놉니다. 저는 진짜 취업감정 없어요. 저는 군 생활 할 때도, 우리 동기생이나 우리 배에 그 군함 함장할 때 찾아왔잖아요. 예. 우리 부장 보고 야, 너 부장 어디 출신이냐 이런 물어요. 나 모른다. 왜요? 아, 네 부장 밑에 바로 직속 부하가 호남 출신인지 경상도 출신 그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나 몰라. 아하. 그러니까 왜 그러냐? 나는 그런 걸 한 번도 따져본 적이 안 왔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 능력이고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지. 그렇지. 어느 출신이 필요했냐? 나는 진짜 저는 한 번도 부하가 제가 고향이 어딘지 아직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그런 경계가 없는 의식이신 저는 전혀 없어요. 예, 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4년 5개월째 감옥에 계세요. 야, 진짜. 예. 진짜 근데 잔인하다.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오신 분으로서 어떤 생각이세요? 그 인간적으로 너무 안 됐고요. 그 있을 수 없어요. 그 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전직 대통령을 예. 두 명이나 지금 감옥에 보내놨다. 문재인 이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한 열흘 됐네. 동아일보서 앞에서 어떤 그 집회가 있는데. 예. 1인 시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예. 연설을 꼭 좀 해줬으면 좋겠다. 1인 시위? 예. 그게 이제 이슈와 4.15 부정선거. 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석방. 이거를 주로 연설을 했죠. 예, 연설을 했습니다. 아. 하면서 내가 저 문재인 대통령한테 정식으로 제가 요구합니다. 아. 제가 시한부로 요구한다. 아. 8월 15일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시키지 마십시오. 만일 8월 15일까지도 석방을 안 시키면은 아하. 제가 대통령 돼가지고 당신 바로 감치입니다. 아하. 당신을 절대 사면 안 한다. 아하. 그리고 당신이 지금 경찰에서 국가에 항적한 죄, 즉 국가 합세에 국가에 항적한 죄수 여적죄로 경찰 수사 중에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아하. 그게 만일에 여적죄가 드러나면 당신은 사형이다. 바로 집행해버린다는 거였어요. 근데 당신이 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을 8월 15일까지 예. 석방해 주십시오. 내가 강력하게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안 되죠. 하. 지금 저 대통령 지금 불과 임기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불과 한 반년 정도 남았는데 기회가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살기 위해서라도 풀어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임기 내에 절대 풀어주지 않을 것이다. 어? 그게 이제 오늘 아침에 오마이뉴스의 기사란 말이에요. 임기 중에? 네, 임기 중에 안 풀어준다. 어? 그러면, 아.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은요, 또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몇 배로 당하는 거예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의 지은 죄가 있습니까, 솔직히? 야. 없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은 죄가 차고 넘쳐, 솔직히. 예, 예. 부정선거부터 본인 대통령 당선 과정이 예. 이미 부정으로 당선됐고, 그 다음에 자기 30년 친구라는 울산시장 하나 당선시키려고, 그렇지. 청와대 8개 조직, 경찰까지 동원해가지고, 이미 유죄 판결 났어. 맞죠. 그거 말고 이미 탄핵이에요. 하, 네? 엄청난 참 사건인데.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박근혜 대통령은 솔직히 국민들하고 소통에 조금 그 이제 여성 대통령이다 보니까, 뭐 그런 좀 제한이 있은 것 같은데요. 그 외에는 내가 뭘 잘못했지? 그렇지. 어, 손에 잡히는 게 없어.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다음부터 눈 하면 야를 없이 넘다 수십 개지. 넘친다 이거야. 지금 정말 어떻게 야당다운 야당이 있었으면 즉 만약에 이게 뭐 김영삼이나 김대중 씨 같은 경우 그때 만약에 야당에 걸렸으면 예. 이건 뭐 갚아버렸어요. 그냥 근데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들이 뭐 혹시 정권이 뺏길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뺏길 거지 야권 대선 후보 중에 지금 뺏지도 않는 놈이 한 놈인데 네. 아마 그 사람이 대통령 되는 게 제일 지금 부담스러울 거예요. 하. 누구라고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예, 예. 아이고. 여러분 오늘 그, 심동보 제동님의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셨습니까? 제가 감히 참 촌평을 하자면 예. 결코 간단한 분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잘 보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생각했던 예, 간단한 분이 아니구나. 저는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군인 예. 그 군인을 저는 간단하게 보지 않거든요. 예, 예. 저는 저 정말 그 제가 그걸 압니다. 예, 저의 직업적인 예, 예. 그 과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에서 군이 어떻게 해서 정권을 잡을 수밖에 없는 그 필연적인 이유가 네. 예, 군인은 일단 실력이 있고. 예. 애국심과 국가관이 투철하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이 군사 정권의 출현은 필연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했다. 예. 그에 반해서 민간인은 부정부패하고 분열적이고 예. 실력이 없고 예. 탕파적이고 예.
하는 그 때문에 예. 군사 정부의 출현은 예. 군의 정치 개입은 필연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했다 이렇게 예. 보고 있거든요. 예. 예. 오늘 우리 심동보 제동님의 말씀을 이렇게 쭉 추적하면서 아 결코 간단한 실력이 아니구나. 뭐 제가 뭐 혜택을 많이 입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40년 정치부 기자를 한 사람이 이런 평가를 제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 슈퍼챗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자발적 구독료라는 게 있습니다. 예. 여기에 또 참여해 주신 분 감사드리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또 시청자 여러분들 끝까지 참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시청해 주신데 감사드리고 내일 토요일입니다. 예. 네. 내일 토요일 아침 8시 윤창중의 조마의 뉴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요일날 네. 오후 4시에 일요일 오후 4시에 윤카스 TV에 특별 방송을 합니다. 박태우 박사, 남강규 박사가 출연하시고 우리 스타디오 안에서 그리고 조영환도 올인방송 대표를 비롯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이제 현장에서 연결해서 네. 8.25 특집을 할 겁니다. 아, 8.25 특집. 네, 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윤카세 TV 운영에 여러분들 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예, 여러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오늘 속 시원한 방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손 한번 흔들어 주십시오.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귀한 기회를 주시가지고, 오늘 마음껏 들은. 아이고, 오늘 어떻게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셨습니까? 예, 다 한 것 같아요. 예, 예, 예. 아직 마이크를 안 꺼졌습니다. 예, 예. 정말 오늘 방송 잘 들었습니다. 아유, 지난번